안녕하세요. 가족 공예를 하고 있는 타이브입니다. 어느새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조금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새 500명이 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빨리 500명이 넘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작게나마 감사에 대한 보답을 드리고자 500명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영상 마지막을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는 작은 사이즈의 가방을 만들어 봤습니다. 인쇄한 패턴을 패턴지에 옮겨 붙이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사이드 부분은 밑에 쪽을 이렇게 이어 붙여서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패턴을 가죽 위에 올리고 재단할 때는 패턴에 표시된 마킹 부분을 콕콕 찍어서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작업할 때더 수월합니다. 패턴을 보시면 조금 더큰 점이 있는데 이 점들이 마킹 포인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추럴 색상 가죽을 사용하고 뚜껑 부분만 검정 색상 가죽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작업물을 이 내추럴 색상과 검정 색상 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작업물에든 이 조합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나마 남은 가죽이 이거밖에 없어요. 오랜만에 구두칼을 사용해서 재단을 해봤는데 그동안 구두칼을 사용하지 않은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만든 작업물들이 대부분 작은 소품들이라서 굳이 구두칼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밑에 재단판이 마찰이 심한 재단판이라서 뚝뚝 부드럽게 재단되지 않고 뚝뚝 끊깁니다. 이렇게 마치 그 데이터를 다 써가지고 속도 제한 걸렸는데 동영상을 다운받을 때처럼 뚝뚝 끊겨요. 총 9개의 파츠가 나왔습니다. 다음 할 작업은 바느질선 긋기입니다. 앞뒤 바디 부분은 곡선을 따라 삥 둘러서 바느질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사이드는 긴면 부분을 쭉 따라 내려가면서 바느질선을 그어주면 되고, 스트랩 B 파츠와 양송이 버섯처럼 생긴 두 개의 파츠는 마킹해준 부분을 쭉 이어서 바느질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뚜껑 부분은 자와 송곳을 이용해서 마킹 포인트끼리 이어주세요. 다음은 미리 단면 마감해줘야 되는 부분을 작업하겠습니다. 바디 부분은 이 위쪽인 직선 부분만 미리 단면 마감을 해주면 되고요. 뚜껑은 전체적인 면을 전부 단면 마감해주겠습니다. 사이드는 짧은 두 개의 면을, 양송이는 전체적으로, 스트랩 B는 마킹 위에 쪽만. 비벨링을 해준 다음에 마감제를 바르고 슬리코로 문질러서 단면을 마감해 줍니다. 가방을 만드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최대한 쉽게 단순한 구조와 작은 사이즈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처럼 가방을 처음 만드시는 분이시라면 큰 어려움 없이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피를 따로 부착하지 않을 거라서 가죽의 뒷면까지 단면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감제를 바를 때 본드를 바를 영역은 피해서 마감제를 발라줘야 합니다. 몸통이랑 사이드, 뚜껑 파츠도 전부 뒷면에 마감제를 바르고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르지 못했던 가죽 뒷면이 정리가 되고 광이 납니다. 이렇게 반딱반딱 빛이 나네요. 다음은 바느질 구멍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프를 사용하기 전에 송곳으로 먼저 뚫어줄 부분이 있습니다. 앞쪽 바디와 스트랩 홀더, 그리고 뚜껑,
스트랩의 이 부분은 송곳으로 바느질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리프를 이용해서 바느질 구멍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제가 몸통을 둥글게 디자인을 해서 날이 두 개인 그리프를 사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뚫어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쪽 바디에 스트랩 홀더를 부착해 주겠습니다. 본드칠 없이 바느질로만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이제 이 양송이 파츠에 D링을 달아주겠습니다. 끝부분과 중간 부분에 살짝 본드를 발라주고 D링을 걸어서 붙여줍니다. 나머지 한쪽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이제 스트랩 A와 B를 부착해 주겠습니다. 부착될 위치를 표시한 후에 가죽을 긁어내 줍니다. 그리고 본드를 바르고 끝부분을 정확히 확인해 가면서 착 붙여줍니다. 다음은 몸통이랑 사이드를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기 전에 사이드의 이쪽 부분, 몸통과 만나는 부분을 쭉 PR을 해줍니다. PR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구두칼을 이용해서 손 PR을 해주겠습니다. 손 PR이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하지 않고 하다 보면 이렇게 가죽까지 깎아버렸습니다. 결국 사이드만 다시 만들었습니다. 각도를 잘 맞춰서 살살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가죽이 깎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드의 긴 부분 두 군데를 모두 깎아줍니다. PR을 하면 가죽의 두께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사이드에 아까 작업해준 양송이를 붙여줍니다. 부착될 부분에 가죽을 깎아주고 본드를 발라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꾹꾹 눌러주기. 부착한 다음에 바느질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디자인을 한 건데도 과정이 조금 복잡하네요. 여기까지 작업한 파츠들을 이제 바느질합니다. 바느질 하는 동안 잠깐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매일 미안해 하기만 하는 동물은 뭘까요? 정답은 오소리였습니다. 오소리. 죄송합니다. 소리. 떡볶이. 떡볶이가 먹고 싶네요. 수제비도. 요즘 비가 와가지고 따뜻한 국물이 땡깁니다. 막걸리. 막걸리도. 부침개랑. 이렇게 바느질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스트랩이랑 뚜껑이랑 붙여줄 건데, 그 전에 스트랩 단면 마감을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 뚜껑이랑 스트랩이랑 붙입니다. 이쪽 부분을 먼저 바느질 해주고 그 다음 밑에를 본드로 붙여줄 거예요. 저는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뚜껑에 가죽을 살짝 긁어내주고 양쪽을 본드칠한 다음에 붙여줍니다. 이제 뒤쪽 바디랑 뚜껑이랑 붙여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뒤쪽 바디에 가죽을 긁어내주고 본드를 칠한 다음에 서로 붙여줍니다. 삐뚤어지지 않도록 위치를 잘 확인하면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한 번에 바느질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바느질을 해줍니다. 앞에 과정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루즈함감이 있어서 후딱 넘겼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간단하게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이제 바디와 사이드를 붙여줍니다.
바느질 라인을 따라서 본드를 발라줍니다. 바디와 사이드 모두. 붙이는 게 중요한데 끝부분을 정확히 맞춰가면서 붙여줘야 합니다. 아무래도 바디가 곡선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추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사이드를 PR해준 이유가 이거를 붙일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파츠를 고정시켜준 다음에 다이아몬드형 송곳을 이용해서 바디 부분에 뚫려있는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사이드 부분까지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뚫어주고 바느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다음 작업물은 어떤 거를 만들어 볼까요? 다양한 구조로 가방을 만들어 보고 싶긴 한데 한번 만들 때 소요되는 시간이나 가죽도 많이 들어가서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추천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파츠를 다 붙여줬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거친 단면 부분을 마감해 줍니다. 사실 이 가방을 만들기 전에 제 첫 가방을 만들면서 촬영도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바느질이 조금 잘못돼서 가방이 막 울더라고요. 엉엉. 그래서 그 가방도 못 쓰게 됐고, 물론 영상도 못 쓰게 돼가지고 이번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소리. 짠! 제 첫 가방이 완성됐습니다. 스트랩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걸어줬습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게 귀엽게 생긴 작은 가방입니다. 뚜껑을 열 때는 이쪽을 잡아당기면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들어갑니다. 이 정도? 닫을 때는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오늘 작업은 여기서 끝. 정말 구조도 단순하고 사이즈도 작고 완성도도 높은 가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첫 가방을 완성했다는 의미에서 좀 뿌듯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구독자 500명 달성 이벤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첨 선물은 이거 두 개를 준비했고요. 이벤트 제목은 나단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라 입니다. 여기 주머니 안에 두 개의 종이가 보이시죠? 이 종이 안에는 각각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 하나와 선물이 적혀 있습니다. 댓글로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 하나와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영상 하단에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